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길에 어떤 환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갈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붙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자 이런 형편인 중에도 사도 바울은 어, 조금도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또는 도망가려고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뒤집어 쓴 죄목이 당시 유대교 법에 의하면 죽여도 되는 법이거든요. 28절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기회 때 전도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천부장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막 벌어진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군인들을 데리고 급히 현장에 옵니다. 왔더니 누가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급히 이제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그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감옥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사도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말을 좀할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사명의 길을 갈때에 환란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란 앞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대했을까? 두려워하지도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혼란해 하지도 당황해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어떻게 전도할 생각을 하나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맞아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 순간에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를 할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가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환난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죽이려고 때리려고 할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활란, 혼란, 혼란스러워 하거나 또는 도망가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시험 중에도 항상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살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부터 욕을 듣고 또 거짓말로 여러분이 증언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아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그랬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게 아니죠. 벌써 그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오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 아, 그랬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으면 그러면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혼란도 아니고, 또 도망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은 횟수로 말씀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는 거겠죠.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길비라는 성경학자는 세어 봤어요. 성경에 도대체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나? 36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길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윤년까지 고려해서 매일 한 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신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설명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두려워할 만한 일을 만날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나? 그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는 게 뭐가 제일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가 우리에게는 항상 눈에 두드러지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죄가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는 큰 죄같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그 남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그때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실제로 겪어 보면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는 거지요. 우리들끼리도 누가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불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어떤 환란이 닥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부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림에 오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설교를 드렸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드렸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적은 거 있죠.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곳,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음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다안 하겠다면 하나님 나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겠다면 하나님 나 보내세요. 그게 안 된다면 그럼 뭐가 문제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 가신다면 준비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그러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면, 그건 뭘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말씀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있고 그 주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는 이루어졌고 온 세상에 이제 주님이 오신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 안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 방주 지어 놓고 홍수가 나니 방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코드순만 쳤어요. 지금도 마음 준비가 안된 사람은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코드순만 칩니다.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될 때, 그때. 로스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준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실제로는 마음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저주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 꼭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결론 삼아야. 비로소 바로 깨달아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그 점에 대해서 결론 삼아야 비로소 살 길과 죽을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떠난 길이 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크고 크고 좋은 길, 평탄한 길,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그 양이 살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는 안 가요. 이러면 그 양은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를 결론 삼으셨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환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꼭 마음의 준비만 되었다고 그가 환란 앞에서 단대할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환란을 단대하게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늘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난 앞에 시험 앞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바울은 항상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알았어요. 빌리보스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사도바울은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안에 계신 주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늘 그렇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환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그는 문제 될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 환란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인 자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그런 성도도 여전히 이런 수준에만 머무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진짜 알면서도, 이제는 그걸 믿으면서도, 여전히 집에서는 부부싸움하고, 교회에서는 안한 것처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은밀한 죄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밖에 아니면, 어떻게 그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환란 앞에서... 단대할 수 있겠나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는 일이 도무지 안 된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들어서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들어서 아는 믿음 가지고는 염려가 안 맡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염려를 맡기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맡겨지니까. 여러분,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돈에 해당되는 염려 일부러 맡기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손에 돈 쥐고 있으면 그냥 염려는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믿으니까. 돈의 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염려하라 말라 할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베들들판에서 혼자 잠을 잘때 그는 너무너무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그베들 들판에 누워 있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서 재단 쌓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 걸 몰랐다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자기가 모세의 후임자로서는 너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거인이고 자기는 어린아이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막상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되려고 하니 두렵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수와의 호 가슴이 감동으로 넘쳐났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많이 했었어도, 아무리 내 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내 삶의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염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이사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도대체 맡겨 보냈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서, 하나님을 보고 나면 만나고 나면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전에서 바다 위를 뛰어내렸습니다. 세상에 바다 위로 뛰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 마음에 바다 위를 자기도 걸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잔뜩 화가 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두팔 벌려서 일어나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붕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할때 비로소 내 더럽고 때 묻은 내 심령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일어나는 엄청난 새 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짐령이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삶의 비전이 내눈 앞에 펼쳐지게 되고 내가 이제는 진짜 사랑만하며 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두려움도 환란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바울이 살았던 것을 흉내만 내도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았던 것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더큰 계획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여, 제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시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놀랍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꼭 가야 되는 길, 진짜 살 길, 정말 축복의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갈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게 좁은 길이라도, 주님 비록 그 길에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살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